트렌치코트는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모양은 100년 전부터 항상 같은 모양이었었는데 각자의 느낌으로 해석해서 입을 수 있다. 이 트렌치코트의 매력은 연출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입느냐. 좀 풀어주고, 카락이 좀딱 세워주고, 약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제가 추구하는 거는 멋있음이거든요. 옷 입을 때 기준이 내가 멋있어 보이나 아닌가. 그거가 판단 기준이거든요. 그랬을 때, 트렌치코트가 가장 멋있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오늘도 가장 오래된 것부터 시작을 할까 하는데요. 이신우라는 디자이너, 한국 디자이너 오시고, 면이 아닌 실크로 만들었고, 이런 피팅도 굉장히 그냥 간단하게. 그러면서 디자이너의 아이덴티티, 도장 느낌으로 단추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너무 독특한 이 무늬도 한글 프린트, 어? 언지 안지 하여튼 한글 프린트로 그때 시리즈로 디자인이 나왔었거든요. 이거는 진짜 제가 20대 초반에 저는 어릴 때 되려 비싼 옷 사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안 입고 있어요. 정말 안 입는 이유가 일단 보온성도 없고 그냥 이게 트렌치라기보다는 자켓 느낌에 가까운 거래가지고 시즌이 너무 짧아요. 그래도 지금 봐도 디자인은 괜찮다. 또 다른 실크를 하나 입어보면은 이게 안감도 없거든요. 정말 가벼운. 그래서 그냥 이렇게 로브처럼 후루룩 입던가 아니면은 포인트 벨트를 해주면 원피스나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트렌치코트 안에다가 이너로도 입을 수 있어요. 카라를 이렇게 제껴가지고 이중 카라로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연출할 수 있는 그런. 근데 이거 보다가 생각이 나가지고 비슷해가지고 가져왔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트렌치코트 내피예요. 기장이 완전히 길고 왜 내피만이냐 하면은 옷을 빌려가지고 패턴을 좀 연구해서 작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작업할 때 내피를 떼놓고서는 작업을 하고 깜빡하고 겉옷만 돌려준 거죠. 그게 이제 영국에서 일이에요. 지금 돌려주고 싶어도 돌려줄 수가 없어요. 나중에 알은 거예요. 이거를 안 돌려준 거를. 또 한때 정말 멋있는 옷을 많이 만들어내기로 유명했던 캐서린 햄릿. 영국 디자이너고요. 이것도 같은 개념인데 진짜 그냥 스르륵 걸쳐가지고 멋있는 스타일 있잖아요. 이런 거가 코디로는 활용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막 많이는 못 입는다 그런 게 있죠. 빈프라임에서 산 빈티지인데요. 마찬가지로 원단이 얇고 안감도 없어요. 약간 원단이 큐프라 실크 비슷한 그런 원단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후들후들하고 그냥 이 느낌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샀거든요. 휘리릭 걸쳐 입으려고. 근데 봄이 너무 짧아져가지고 이렇게 휘리릭 걸쳐 입을 시즌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닥스 거고요. 이게 가장 정통 트렌치라고 하는 스타일이죠. 더블의 코튼 개버딘 소재에 소매 비조랑 견장까지 다 저는 다 떼버렸어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없는 게 저는 좀 그리고 더 모던하고 괜찮은 것 같아서. 근데 이런 정통은 뭐 유행에 뒤떨어져 보인다든지 어디가 좀 촌스러워 보인다든지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느낌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또 다른 닥스 트렌치코트인데 이거는 제가 타올 영상으로 찍은 게 있어요. 그래서 안 보신 분들은 그걸 이렇게 카라 딱길 올려가지고 제가 그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게 리버서블이에요. 그래서
뒤집어서 입을 수도 있다. 더 좀 정통스러워 보이는 느낌? 버버리고요. 심플하게 만들어진 싱글 트렌치고요. 이거는 제가 물려받은 거래가지고 받을 때부터 벨트가 없었어요. 저는 벨트 없이 그냥 이렇게 입는 것도 좋아하고 허리 조이는 스타일로 입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껴가지고 이렇게 한번 묶어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좀 약간 폴로 랄프로렌 그런 감성으로. 이거는 제너럴 아이디어라고 한국 디자이너인데 홍대에 매장이 있었어요. 이거 남성 거였었고요. 그래서 좀 소매가 좀 길고 그런데 멋있어서 샀어요. 그냥 이렇게 허리 위치가 여기여가지고 약간 좀 몸이 2등분 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잘 안 해요. 이렇게 올려서 안 하는 게 훨씬 편한 것 같아요. 런던 포그 내피가 이렇게 패딩으로 되어 있는데 이 프린트를 딱 보면 진짜 빈티지하죠. 되게 옛날 느낌이 확 나고 여기 SS 패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SS 패션이니까 진짜 옛날 감성 너무너무 많이 입었어요. 계속 물빨래를 했는데 도대체 원단이 닳지도 않아요. 개버딘 소재보다 이게 평직이어가지고 훨씬 가볍거든요. 그러면서 안에 내피도 있어서 또 따뜻하고 컬러도 굉장히 멋있잖아요. TMI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저의 인생 사진이 있거든요. 그 사진에도 제가 이 옷을 입고 있어요. 진짜 옷에 별로 관심 없으신 분들이 보면은 다 그게 그건데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옷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면 다 다르죠. 다 이제 코디할 때가 다르고 또 찔모가 다르고 묶었을 때 이렇게 좀 밑단이 풍성하고 A라인으로 퍼지기 때문에 이런 거는 묶어도 예쁜 루츠라는 디자이너 파리에서 샀어요. 이 루츠가 마틴 마르지엘라 어시스턴트로 일하다가 나와가지고 딱 라인을 냈는데 굉장히 마틴 마르지엘라스러웠어요. 제가 기본적으로 트렌치코트를 좋아하고 마틴 마르지엘라를 좋아하는데 그게 딱 만나가지고 얘를 사버리게 된 거죠. 원래 이게 카라가 있었거든요. 스탠 카라가 있었는데 너무 이 옷을 안 입게 되니까 혹시 카라가 없으면 좀 더 입을래나? 해가지고 카라도 한번 잘라봤는데 뭐 카라랑 상관없이 안 입는 거죠 그냥. 이게 지금 이렇게 다 떨어져 있어요. 안낯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거를 끈을 이렇게 묶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겉장을 벨트로 이렇게 매서 입는 거예요. 포켓도 없어요. 이 포켓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포켓을 양쪽 다 안 한 것 같아요. 한쪽이라도 좀 해주지. 정말 예쁜데 막 걸그적거리는 게 많으니까 좀 안 입었던 거고 또 이제 컬러가 너무 밝으니까 빼탈까봐 또 아끼느라고 조금 안 입은 것도 있고 뭐 이래저래 그 영국 체러티숍에서 산 거고 요런 빈티지 라벨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한 2009년이나 10년 그때 산 거거든요. 그때 또 한참 마크 제이콥스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을 때였어요. 마크 제이콥스가 또 그런 빈티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많이 했잖아요. 요거는 이제 진짜 빈티지인데 어머 마크 제이콥스 느낌이다 해가지고 산 거예요. 라글란 소매에 여기 보면 이렇게 다트 같은 것도 잡아가지고 아주 미묘하게 여기 패턴이 좀 좋거든요. 뒤에 이런 느낌도 이 싸게 단추 느낌도 그리고 카라도 도톰한 심지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두께가 달라요. 그래서 카라를 딱 세웠을 때 잘 서 있잖아요. 이쁘게. 오스틴 리드라고 영국의 버버리 닥스 뿐만이 아니라 뭐 아쿠아 스큐텀 트레디셔널 브랜드들이 많죠. 오스틴 리드도 100년 이상 된 정말 정통 트레디셔널 브랜드인데 요즘에 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체러티숍에서 샀고요. 또 옛날 거래가지고 이렇게 턱 넣어가지고
볼륨 살려준 거고. 소재가 면하고 폴리하고 섞인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물빨래 했어요. 물빨래 해도 아무 상관없는 그런. 소매를 이렇게 딱 접어서 입을 수 있게 약간 의사가운 그런 느낌이 있긴 한데 그런 느낌이 좋아서 샀어요. 굉장히 척 걸칠 수 있는 거래가지고. 그럴 때 있잖아요. 베이지 코트 이런 거 입기 싫을 때, 그럴 때 입는. 사서 한 번 입었나? 그런 건데 그래도 얘는 차로티숍에서 샀기 때문에 5파운드 정도 주고 샀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Four Seasons of London. 안에도 이렇게 새틴 원단으로 전체를 다 안감으로 넣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은근히 따뜻해요. 이게 안감이 공단이어가지고 이거는 드레스다. 드레스로 입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산 거예요. 엄청나게 큰 패드가 딱 장착이 돼 있고 80년대 옷 같아요. 뒤에 카라도 보면은 스카프 끝처럼 이렇게 딱 돼 있고 덧장도 뾰족하게 돼 있고 굉장히 커요. 기장도 사실 상당히 길고 마음에는 드는데 안 입는 옷. 벨트를 이렇게 리본으로 해도 멋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트렌치코트랑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아이템이 컨버스. 사실 좀 흰색이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흰색 컨버스는 없거든요. 그다음에 캔버스백 그리고 타이즈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지니랑 잘 어울린다, 부츠랑 잘 어울린다, 뭐 여러 가지 자기만의 그런 추구하는 바가 있죠. 근데 저는 약간 이런 느낌이 짙긴 한데 약간 이런 느낌.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봬요.